안녕하십니까. BOA 시청자들, 크리스 존슨 뉴스랑입니다. 짜란. 아마, 아마 강아지. 야, 형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. 2009년도 처음 왔어요. 교환학생으로 왔어요. 연대에서 어학당도 다니고 미국 갔다가 졸업하고 다시 와서 고려대. 별의별 표현 다 나오는데요. 예를 들어서 토그나 체면을 중시하는 그 말하기 대회 나갔는데 1등도 아니고 특별상 탔는데 그런 계기로 제가 방송 타게 됐어요. 지림신이 내려온다. Does it say consume? 우린 그 밥 문화야. 그걸 밥상이라고 하고. 그렇지. 밥상 머리 교육이라고. 가끔 우리 동네에 가다가 어? 외국 사람이다. 네,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 나오는데 딸내미가 아빠 너도 미국 사람이야? 너도 외국 X이야? 외국 사람입니다. 자, 참 따뜻한 느낌이 들죠. 장인어른 되실 분 보고 이 진지 좀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에게 그거 할 말이 아니잖아요. 하라는 그 되게 아 원조야? 다 할머니야. 아니 원조 할머니 몇 명이냐 대체? She's feeding Serene some avocado. Wow. Stupid. 요즘 유튜브 잘 본다 이런 소리 듣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다. 유튜브 점점 잘 돼간다. 그래서 유튜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. 머리를 감는다 북한에서는 저는 그 무플보다 악플이 좋다는 생각으로 악플까지 먹자. 그 정도부터 해야지. 아 오케이. 누가 아니 나 완전 철부지. 와우 that was 저 양반이 괜찮다. 한국말 잘한다. 조금 웃긴다. 조금 엉뚱하다 이런. 한번 하고 이런 에피스텔인데요. 탑 이거는 까먹었고요. 6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 혈맹이잖아요. 쭉 그 6.25 때부터 그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수수 옷이지. 옷은 husk이라고 해요. husk. Say husk. Good girl. 이런 기회 주신 BOA 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네, 감개 무량이었습니다. 자, 앞으로 우리 뭐 어디 가다가 만나요. 그럼 서로 아는 척 해주기로 약속합니다.